오늘의 이야기는 나무나 고부열전이 되겠습니다. 아내가 저 인도네시아 출신입니다. 이 고부 사이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? 며느리가 아기들도 있죠. 아기 한 두세 명 있으니까 뭐 빨래감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?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되죠. 세탁을 하게 되면 건조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아내분이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는 겁니다. 옷을 이렇게 빳빳하게 깃을 세우고 정갈하게 이렇게 거의 막 2시간 정도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다림질을 한다. 옷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이슬람 경전을 외우든가 뭐 자기 가족들 생각하든가 친정 생각을 하든가 그렇게 하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다림질하는 게 시어머니가 막 욱하죠.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왜 그 하루 종일 그걸 다림질을 하고 있느냐, 전기세도 전기세고 시간 낭비고 그러지 않느냐, 다른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뭐 고부 사이의 갈등이 막 벌어지죠. 그 이슬람 그 인도네시아 여성분의 개인적인 뭐 취향이죠. 취향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 자기 취미라고 할 수 있죠. 다림질이. 다림질을 하면 다림질을 하면서 옷깃이 빳빳해지고 정갈하게 해지면 자기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. 뭐 우중충하던 기분도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서 구겨졌던 옷이 쫙 펴지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, 만족도 이런 게 있으니까 막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걸 재밌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시어머니는 할 일도 많은데 왜 그걸 붙잡고 다림질을 계속 하느냐 막 싸우고 결국은 뭐 고부열전은 저 고향 보내주죠.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뭐 잘 이해하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. 예,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다. 그 아내분은 다림질을 꼭 해야 된다. 그래야 정서적인 안정을 가진다. 각자 취향입니다. 각자 취향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결혼생활, 고부 갈등 이런 것이 결혼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어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끝입니다.